될 수 있으면 높은 데서. 아 이게 더 좋습니까? 키 큰 사람이. 그럼 제가 한번 높은 데서 이렇게 해볼까요? 예. 기왕이면 높게 높은 데서. 예, 낙하를 하면 팍 퍼져요. 진짜요? 예. 한 군데다 하시지 말고 네? 주르륵. 예. 주르륵 하면은 예. 이게 더 잘 퍼진다. 예, 예. 그래서 한 번만, 두 번만 이렇게 저으시면 돼요. 제가 또 그런데 술먹어 힘이 있으세요. 그러면 계란이 팍 퍼져서 아주 네. 좋습니다. 오. 이제 그릇에다 담아보지요. 다 끓었어요. 완성 접시. 자. 오, 너무 푸짐해 보이고. 국물이 적으니까 오히려 네, 아주 건더기가 심해 보여요. 네, 네. 그렇지요. 국을요. 이렇게 건더기가 많고. 저 이거 향을 지금 맡았어요. 네. 후추는 식성에 따라서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렇죠. 예, 후추를 많이 넣으면은요. 네. 예, 이 버섯의 향이 약간 없어져요. 식성에 후추. 따라서 조금 살짝, 넣으셔도 돼요. 네, 살짝만. 네. 좋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염 식단이기도 하면서 또 나트륨을 몸에서 배출시켜주는 칼륨 성분이 많이 네. 들은 식품.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사실 그 버섯 요리 너무 맛있잖아요. 네. 자 아주 맛있는 버섯 요리 두 가지가 이렇게 호다닥 완성이 됐습니다. 네. 버섯국과 팽이버섯 무침까지 네,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버섯국과 팽이버섯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버섯국은 우선 마른 표고버섯을 설탕물에 불려서 준비해주세요. 불린 표고버섯은 먹기 좋게 채 썹니다. 밑동 자른 팽이버섯은 반으로 잘라 가닥가닥 떼고 느타리 버섯은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볼에 간장, 후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을 섞은 뒤 채 썬 표고버섯과 소고기를 버무려 양념합니다. 그런 다음 표고버섯 불린 물을 끓인 뒤 양념한 표고버섯, 소고기를 넣어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어슷하게 썬 대파를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한 뒤 달걀물을 풀어 한 소끔 끓이면 버섯국 완성! 팽이버섯 무침은 먼저 밑동 자른 팽이버섯은 반으로 잘라 가닥가닥 떼고 오이는 5cm 길이로 잘라 돌려깎기 한 뒤 가늘게 채를 썹니다. 냉동 보관한 게맛살은 5cm 길이로 자른 뒤 손으로 비벼 결 방향으로 잘게 찢어주세요. 볼에 으깬 두부, 참기름, 소금, 설탕, 레몬즙, 식초를 섞어 두부 소스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오이, 게맛살을 섞어 소스에 조물조물 무치면 팽이버섯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버섯국과 팽이버섯 무침으로 입맛에 딱 맞는 삼삼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 버섯 요리들 한번 좀 맛을 볼 텐데 아 걱정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요. 네. 입맛에 딱 맞는 요리인데 네. 저염 식단이라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거 좀 걱정이긴 한데요. 예. 네, 그러세요. 자, 그럼 한번 시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향은 정말 참 고소한 향이 났거든요. 네. 간이 어떠세요? 제가 간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아유, 예. 그냥 먹으면서 되게 고소하고 되게 향긋하고 상큼하다. 네, 그냥 그리고 씹는 재미가 오이는 아작아작하고 그 팽이버섯 씹는 맛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뭔가 아삭아삭하지만 쫄깃쫄깃한 느낌. 네. 예.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애기들은요 안 네. 먹으면은 네. 두부 깬 거 대신에 치즈 좀 썰어 넣으셔도 좋아요. 아 그러네. 야 이거 정말 뭐 간 생각은 전혀 안 드는 네. 정도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버섯국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버섯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지만 씹히는 맛은 틀리시지요? 네, 그럼요, 정말. 오, 달라요. 야. 이게
해요. 진짜 네. 좀 짜하니까 짜하니까 네. 오히려 그 국물 그 우려낸 그 버섯 예 네, 버섯 향이, 우려낸 네. 향이 오히려 더 느껴지네요 정말. 네. 그리고 뭐 물론 아까도 그랬지만 버섯의 그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네. 참 맛있습니다. 아. 야, 여기다가 국수 하나 착 이렇게 삶아가지고 딱 이렇게 그래도 맛있지. 네. 자, 오늘 이렇게 저염식단으로도 아주 맛있는 요리들 만들어 봤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박경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맛깔난 양념에 재운 소고기가 지글지글 상큼한 채소무침을 곁들여 먹는 명품 차돌박이 구이와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맛을 살린 통도라지 구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